안녕. 데이터로 너무 느려가지고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왔어. 가로로 해봤어. 가로 어때? 가로 괜찮지? 웃기다. 아니, 기분 좋은 일이 뭐였냐면, 제가 어제 여기 호텔 내부에 있는 편의점이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텔,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푸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워하면서 다른 푸딩이라도 사가지고 왔는데, 오늘 딱 스케줄 끝나고 회식 끝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봤는데 그 푸딩이 3개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싹쓸이다 하고 다 담으려 하는데 하롬이 붙어가지고, 이거 맛있지? 이래가지고,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 직원한테, 뭐 또, 아리마스까? 그랬거든요. 더 있냐고. 근데 없대요. 내가 되게 아쉬워하니까, 언니가. 꼬야, 나 푸딩 먹었어. 이거 너 먹어. 해가지고, 2개 됐어. 그래서 갖고 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푸딩.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어제 나는 없길래 혹시 안 파는 건가 하고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뭐지? 이 요란한 박재원인가? 이거 아니잖아. 여기 뭐야? 이게 내 건가? 몰라. 잠시만. 나 여기 문이 안 열려? 내 거 안 열려. 아, 두개 나왔군. 아, 뭐가 내 건가 보게. 당황스럽네요. 안녕. 안녕. 그거야? 너방 가깝나? 나 저기. 끝. 안녕. 허니가 오늘 사진이랑 엄청 찍어줬어. 너뭘 숨기는 거야, 뒤로? 사진이랑 영상 엄청 찍었어요. 안녕. 뭐야, 가? 어떡해. 좀, 뭐, 놀다가? 3분밖에 안 됐네? 이제 막 시작했어. 아까 끊겨가지고. 막내지. 메이크업 예쁘다고요? 지금 지우다가 왔는데요. 진짜? 나눈 지금 속눈썹 떼졌잖아. 뭔 얘기하고 있었어? 언니 끝나면 채영언니 얘기해달래. 아 진짜 채영이 한대? 혼자 할라나 봐. 아 진짜 안 끝내야겠다 오늘. 나 지금 푸딩 얘기하고 있었어. 언니 이거 아까 엄청 샀던데. 맞아. 두 개밖에 못 구했어? 세개 구했는데 하나 새로운 언니 줬어. 새로운 언니랑 하영 언니가 내 거는? 먹어. 내 거는? 이거 진짜 왜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가서 먹어. 아니야. 왜? 왜? 너 푸딩 안 좋아해? 나 푸딩 안 좋아해. 누가 연락 왔어. 우시래. 채영아. 아니 나 지금 채영 언니한테 사진 보내주고 왔거든. 사진 보내주고 아 됐다 하고 언니한테 이따 가면 전해줄게 하고. 바로 한 채원 옆방이니까 이거
눌렀는데 갑자기 안 돼. 안 열렸어? 계속 했는데 바꿔치기 당했다. 좀 앉아. 여기 앉을 때가 앉으면 뭔가 본격적으로 나도 라이브에 참석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 그럼 씻고 이따 와. 씻고. 나 오늘 조금 여고생 같아. 좀 으름 같은 거아 근데 이거 되게 뭔가 교복 마이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요? 으름 같지 않아요? 이거 벗어야 으름이지. 이채영 예쁘대. 이채영이 없는데 이채영이 예쁘다고. 이채영 프사 보고 예쁘다는 거 아닌가? 일본 여고생. 걸스나이 타래. 뭐래? 채영이 뭐라 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늘 뭐 할 거야? 뭐요? 라이브 끝나고. 나? 나갈 거야? 아니, 귀찮아서 못 나갈 것 같아. 지금 다들 집에 있네, 결국. 그냥 결국 아까 그렇게 쇼핑한다더니. 아, 나 오늘 쇼핑 꼭 하고 싶었는데. 나도. 저희 귀찮아. 오늘 회식했거든요. 얘기했어. 저희 오늘 고기 먹고 왔어요. 엄청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응. 회식하고 스키야끼가 너무 맛있었어. 맛있지 않았어? 응. 그거 두 판 시켜 먹었잖아요. 근데 스키야끼 채영 언니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 스키야끼는 지금 취향 아닐까? 나 너무 맛있었어. 나도. 난 양념 좋아해. 나도. 제일 맛있게 먹었어. 아니 백지연 맨날 자기가 회식하자고 해서 나도 그 도대체 왜 이랬구나. 백지연 맨날 회식하자 해가지고 회식하면은 본인은 핸드폰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막 본인 사진 막 뭐 올릴지 픽하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크게 못 느꼈거든요. 야, 허니가 뭔가 핸드폰을 할게 많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막 뭔가 핑 받는 거지. 에이. 뭐야 그거? 소리가 콜라예요, 콜라. 제로 콜라. 그거 맥주 아니지 않아? 맥주 아니야. 저 맥주 아니에요. 음료수야. 근데 제가 기강 한번 잡았어요. 그랬더니 허니가 언니 오늘 진짜 이걸로 아까 회식하면서 하루 종일 계속 웃었거든요. 엔더. 아니 뭐 주문하는데 뭐였더라? 뭐 삼장이랑 엔더 엔더 진짜 엔더 한데 채영이랑 저랑 하영 언니랑 지연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엄청 웃고 계속 뭐 할 때마다 언니 계속 이래. 아니 아까 그래서 저랑 나경 언니랑 아 너무 재밌다 오늘 회식이. 맞아. 라이브를 여기서 키자. 맞아. 저희 원래 아까 회식 자리에서 라이브를 켜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양쪽에 이제 직원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너무 시끄럽고 이래서 정신없을 것 같아서. 맞아. 이제 왜 초상권 보호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못했죠. 맞아요. 솔직히 받으려면 할 수 있었어. 할 수야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야외이다 보니까. 맞죠. 너무 이제 식당 맛이야. 안 먹었어요? 기억에 없어. 먹을래. 먹어서 먹어. 왜? 뭐 하는 짓이야 거기. 음료수라며. 음료수긴 해. 음료수지. 나도 먹어. 안 먹을래. 아니야. 뭘 먹는 거야? 대단하니. 아 맛있어서? 맛으로? 복숭아 느낌으로. 맞아.
나 원래 이거 안 좋아하잖아. 그래? 나는 맥주 안 마셔. 나도 맥주 안 마셔. 그래서 이거 케이크. 케이크 뭐야? 몰라. 아까 근데 이거 케이크가 예전님이 가져오시면서 다 뭉개졌어. 오, 흔들면서 가져오셨나? 맛있겠다. 아니, 심지어 이것도 있다? 프롬시 나인이라고. 귀여워. 그. 귀여워, 이거 먹어볼까? 그래? 난리가 났는데요? 한 입씩만 해보자. 이거 근데 우리만 먹어도 되나? 뭐 어때? 이거 봐. 난리 부부대기 안 하죠? 어, 안 해. 부부대기 안 해. 아니, 원래 하려고 모르고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매니저 언니가 빼줬어. 이거 받았어요, 저희. 돌 없냐, 돌? 부시한 돌 없죠? 이거 우리끼리 해서 뭐. 어, 여기 그런 거 없나? 막 성냥 같은 거? 성냥 있다. 있냐고? 너 딸기 생크림 케이크 너무 좋아. 어때? 맛있어? 야, 생크림 미쳤는데? 맞지? 응? 안 되다. 아니. 야, 일로 와봐. 야. 너무 힘 받지 않아? 뭐 어때? 여기서 몰라. 근데 뭔가 너무 조용해. 뭐가? 언니가? 아니. 혼자 써서 그래. 같이 썼을 때가 그립지. 야. 야? 영웅아. 응? 앞으로 포즈 한번 할래? 저기에서 머리 박고 있으면 되지. 아까 실무님도 온다더니 왜 안 오냐? 하영언니 논다 보면 핸드폰에 뜨면 보고 오지 않을까? 맛표현에 달려. 근데 진짜 맛있다. 맛표현? 안 달아요. 단데? 응? 야, 완전 달짝지근한데? 아니, 크림이 생각보다 더 달아. 근데 응? 되게 맛있어. 안 들지 않아? 난 생크림 하면 약간 입에 들어오자마자 달아. 야! 이거는 약간 폭신 완전 다른데? 내가 아는 생크림보다 더 달아. 어떤 생크림 먹은 거야? 그 생크림 나 좀 추천 좀. 맛있다. 뭔가 딸기 생크림 케이크의 정석 같은 느낌? 진짜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어요. 무너졌을 뿐. 계속 꼬락 소리가. 오늘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오. 진짜 많이 먹었어요. 코스로 고기가 끊이질 않고 계속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냉면 먹을 때 이제 그만. 근데 디저트는 맛있게 먹었잖아. 아직은 맛있었어. 내 스타일이었어. 언제 해보자. 상큼해서 좋더라. 나 빙수 딱 그때 빙수. 응? 시원아 뭐야? 괜찮아? 소화는 못 들은 걸로 해줘.
네, 일부러 말더 크게 하고 있어. 오늘 뭔가 그래서 일부러. 아니 오늘 되게 분위기가 연말. 아니 왜냐면 아까 그 우리 식당 뒤에 트리 맞아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되게 연말 같았어요. 그리고 되게 빠르게 그것도 지고 해도 지고 그러니까 되게 늦은 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늦었는데 8시밖에 안 됐는데 되게 늦은 시간에 뭐 이제 스케줄도 다 끝내고 사람 막 선수차는 끝낸 느낌이죠. 이게 약간 오랜만에 이제 헤메스 스텝 언니들까지 썼다 함께 회식해서 회식도 해가지고 콘서트 이후로 그래서 뭔가 진짜 연말 느낌? 우리 한국 가서도 하자. 좋아. 삼겹살 집.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Don't ever slow up. No, I don't. 좋아. 할 게 많네. 응.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네. 다이어트? 너도 해야지. 왜? 너 살쪘어. 왜? 벌써? 아니 나 아까 혼자 셀카 찍는데 벌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멀리서 이렇게 하는 거 봤죠? 나는 되게 가까이서 친한 언니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2주 쳤다. 난 연말 좋아. 아 팥빵 먹어 팥빵. 너무 이 식감이 별로인가? 맛이 별로. 아무튼 저는 연말이 좋아요, 여러분. 연말의 그 후딱후딱한 느낌? 어, 뭔지 알아? 뭔가 손발이랑 이런 게 다 실인데 마음은 따뜻하고 낭만 가득한 거리는 예쁘고 연말 너무 좋아. 근데 연초는 또 느낌 다르지? 연초는 좀 싫어요. 나이 먹는 거잖아. 연초는 뭔가 똑같이 추운데 좀 싱숭생숭한 느낌? 연말은 따뜻한데 연초는 뭔가 그냥 사무이 됐으네. 근데 나는 추웠다가 날이 풀려서 더워지는 것보다 더웠다가 추워지는 게 더 좋아. 근데 나도 그래. 서서히 추워지는 게. 그 콧바람이 이제 슬슬 시려울 때쯤. 최근에 저는 될 수 있는 한 반팔 입는 편이거든요. 반팔에 나시? 근데 나 진짜 긴팔 빠르게 꺼낸 거 알지? 나 최근에 코트도 꺼냈어. 나 코트 진짜 12월 달? 진짜 12월 초중반에 입고 최대한 잠바만 이렇게 입는데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일본은 날씨가 진짜 따뜻해요. 코트 괜히 가져왔어. 또 추울 줄 알고 이런 한국 거. 가면 추워지죠. 언니는 캐롤 언제부터 들어? 난 캐롤 듣는 거 너무 좋아해. 나도 좋아는 하는데 굳이 내가 막 틀어놓진 않는 거 같아. 진짜? 난 집에 있을 때 스피커에다가 연결해놓고 틀어놔.
어딜 가도 캐롤이 나와서 좀 질려. 진짜? 난 이상하게 딱 크리스마스 시즌보다 이 10월 중반부터 거의 들어온 것 같거든요. 언제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근데 뭔가 크리스마스 끝나면 캐롤을 안 듣게 됐어. 딱 그때까지, 그때부터 듣게 되는데 어제 난 겨울 플레이리스트에도 있단 말이야. 겨울 플레이리스트에서 G2를 들었어. 너무 좋은 거야,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것만 계속 들었다고? 난 그래서 그 한 곡을 두 시간 내내 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캐롤 대 캐롤로. 아까 캐롤로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아로. 우리도 크리스마스 노래 하고 싶다. 저희가 여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막상 태어난 거는 겨울이거든요, 여러분. 맞아.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맞아. 난 여름에 태어났는데. 난 그 노래 좋더라. 무비. 무비? 어, 그거였구나.
지성 언니가 완전히 여름 지성 언니 여름 서연이도 서연이 좀 가을 느낌 있는 것 같고 하영 언니는 봄 느낌 지원 언니는? 난 지원 언니 지원 언니 너무 좋고 지원 언니 봄 노란색 잘 어울려 누가 있지? 노란색 또 누구 있지? 새로운 언니 새로운 언니는 가을 무조건 가을 새로운 언니 가을 무조건 가을 분위기 있는 여자 또 누구 있나? 언니 나? 난 가 아니 가 가을을 좋아해가지고 가을 잘 어울려 언니 언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너? 너는 일단 가을은 아니고 난 가을은 진짜 안 맞아 근데 난 가을을 너무 좋아해 가을 날씨를 근데 가을에 모든 것들이 딱히 맞진 않아 가을에 날씨만 좋아 행복만 해 가을에 겨울? 아까는 여름이라고 여름이라 했어? 아까는 여름 아까는 여름 여름이라 했어? 진짜가 없어 아니 방금 그걸 생각했어 순간 그게 생각났어 해적만 돌아가 그거 Another people that you want 뭐야? People 일단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오세요 오세요 보비랑 잘 어울려? 어 우와 언니 배불러? 배? 언니 케이크 저거 진짜 맛있어 뭐야? 케이크 먹을래? 맛있어 푸딩도 있어 푸딩 엄청 부른데 푸딩맨 있잖아 케이크 먹을까? 조금도 먹었는데 조심해 아 배불러 멋있겠다 진짜 맛있어 한 입만 먹어 박지원인 줄 알았대 봄의 여자 등장 언니 근데 가을에 태어났는데 그러게 나경 언니는 여름에 태어났고 나는 봄에 태어났는데 언니! 나니까 그런 날이 있을까요 그런 날이 단발녀 아니 오늘 언니 무대하는 거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 너무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모니터 봤는데 진짜 이뻤어 혼자 너무 화사한 느낌? 근데 오늘 사진 찍으면서 느꼈는데 하영 언니가 너무 동안인 거예요 진짜로 동안이 아니야 어리게 생겼어 진짜? 진짜 언니 보딩이라고 해도 믿어요 화장실 아니었어? 하늘 보고 이거 부르는 거 봤어 언니랑 진짜? 잘 하더라 나 좋았어 너무 좋아 우리 지금 겨울이야 캐롤이야 언니 맞다 나 에어드랍 보내줘 Crazy.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at's.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해. I think it's crazy. 언니 그 사랑스러운 이 단발이 잘 어울리거든? 근데 내가 생각한 언니 그런 사랑스러움이 긴 머리에 훨씬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 진짜? 이거는 그냥 머리 자체로 귀여운 느낌이고. 나 짧았는데 또 예뻐. 난 하영 언니 짧은 머리 보고 단발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나 짧았잖아 언니. 그래서 자른 거잖아. Yes. 여기 나올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그래 다양한 모습 보여줘. 완전 개치. 근데 이것도 예뻐. 오늘 화면 보고 느꼈다니까. 너무 예쁘다. 아스키? 갈 거야? 아스키가? 나 뭐 찍으러 가요. 이거 너 거야? 아니 언니 건데. 어디서 왔어? 여기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던데. 소데스까.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 캐롤 같은 노래 있으면 좋겠다. 겨울에 듣 노래. 진짜. 뭔가 다 봄 아니면 여름이었잖아. 그나마 가을 느낌 나는 게 풀고 다니야. 맞아. 뭐야? 뭐야? 뭐 하고 싶은 거야? 소나빵이야? 소라빵이야? 왜 소라빵이라 그래? 소라빵이라 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소라빵이야 왜? 소라게 아니야? 아 소라게. 둘 다 별론데? 나 이제 갈게요. 잘 가요. 안녕. 빠이요. 여러분 안녕. 키 잘 갖고 가. 빠빠이. 시끌시끌했다. 안녕. 안녕. 세원아 이따 연락해요. 안녕. 조용해졌어. 어때요? 보자 귀엽지? 갑자기 조용해졌어. 혼자 있으면은 오디오가 너무 비어. 모자 너무 귀엽지. 가분싸도 왔어. 휴 휴. 잘해. 박지원이다.
송아 안 나갔어? 송아 갔어. 백지영 같이 있었지? 백지영 같이 있었어. 내가 앞머리 내렸네. 너가 싫어하는 앞머리 내렸다. 오늘 이 머리 하려고 내렸어. 잘했어. 귀여워. 오늘 지원 힘에 힘에 삼아. 아니 오늘 진짜 그 백실에서 하루 종일 본인을 공주라고. 아 저 오늘 공주인데 이래서 누구였지? 채영이었나? 옆에 멤버가 듣다 못 참고 지연이었어? 아이 그놈의 공주 이러면서 자칭 공주씨예요 여기. 뭐야 이거? 생일 케이크 불었어? 응. 어 케이크인데 먹을래? 진짜 맛있어. 딸기 생크림 케이크. 뒤 사다 주셨대. 뭔지 알아? 모히타 하면서 계속 어 맞아 누워서 모히타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왔어요 여기로. 맞아. 아 너무 졸려. 나도 졸려. 까꿍까꿍 킹 받지만 사랑스러운 매거스야. 킹 받지만 사랑스럽다고? 어. 그거 못 봤어? 내가 언니 소개하는 거? 뭐지? 내가 전에 라이브 할 때 언니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너 뭐랬는데? 킹 받지만 사랑스럽다 했어? 있어 그런 게? 내 욕했냐? 있어. 내일 했자요. 봐보자. 오 가을이네. 응. 강낭콩 같아. 어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괜찮아 예뻐. 아니 분명히 생각한 건 그게 아니었어. 아니 이게 요즘 잘 나가는 색깔이라 말린 장미 색깔. 그래서 어 나 말린 장미색 좋아.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뭔가. 차트 색상표에서는 봤을 때 되게 예쁜데 내 손에 올리니까 진짜 안 어울려. 예뻐. 괜찮아. 토끼와 고양이래. 아니에요 오리와 고양이. 그거 뭔지 알아? 아, 내가 옆에서 먹는 거. 아니 고양이 옆에서 밥 진짜 천천히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가 다 난리 나고 이렇게 진짜 나갔다 왔지. 아니 저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팬분 중에서. 아 그랬어? 어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웃기다. 아 팬이 찾아준 거야 플로버가? 그랬던 거 같아. 난리 부르스를. 요란한 오리. 요란한 오리. 어떻게 공주처럼 했는데. 잘 보여 이거? 공주 같아. 아, 나도 공주야. 아 오늘 언니 약간 액세서리 할 때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랑 거의 싸우지 않았어? 아니 옷이 언니가 오늘 되게 하얀 이런 옷이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액세서리 진짜 화려한 거 하고 싶었나 봐. 맞아. 아니 그거야. 그 원래는 블라우스만 그 흰 셔츠만 입는 건데 베스트를 입기로 했어. 그 베스트를 입으려면 이 목걸이를 빼야 되는데 너무 화려해서. 근데 내 그 목걸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 이 목걸이 너무 하고 싶은데 공주란 말이야 공주. 이게 너무 화려하지 않냐고. 막 어 안 된다고 하니까 아 공주란 말이야 공주는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지 하면서 옆에서 저 이렇게 렌즈 끼면서 자꾸 시끄러워가지고 뭐야 하고 봤는데 막 형님 안 해도 되는데 막 이래서 공주님도 해야 되는데 결국 했잖아. 그래서 했어? 했어. 아까 그 무슨 빨강 색깔 그건가? 응. 하트? 응. 진짜 맷쪽이래. 그래서 진짜 맷쪽이 결국 했다. 아 그거 봤어? 그 유튜브 쇼츠 같은 거를 봤는데 어떤 팬분들이 그 짤라가 편집해서 만들어준 쇼츠였는데 팬사에서 언니가 막 너 따라하는 거? 아니 핑크. 어 핑크 응원봉 핑크 하고 싶은데 핑크를 아, 맞아, 내가 봤어. 언니 좀 달랜다고. 봤어. 아예 하고 싶은 거 아는데 이제 의상이랑 생각했을 때 화이트나 뭐 블루가 낫지 않냐 했는데 아니 근데 나 핑크 하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그거 너 표정이 대박이었어.
네 표정이 약간 어떤 느낌이었어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상을 봤을 때 내 생각은 아휴 그래 체념이야? 핑크하자 그러면 좀 이런 느낌 그러다가 갑자기 아 근데 화이트도 괜찮아 이러는 거지 어쩌라고 그러면 이런 마음이었죠 아, 그거 너무 웃겼어 핑크 예쁘잖아 그래서 그거 되게 여러 번 봤어 나 메이크업 할 때도 핑크 바르는 거 좋아해 쓰면 저는 핑크로 해주세요 잘 어울렸네 핑크 메이크업 핑크 공주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언니 근데 갑자기 왜 공주에 꽂혔어? 뭐 봤어? 언니 나 그냥 공주라는 거 너무 좋아해 원래 아, 요정도 진짜? 좋아하고 그 공주라는 이름 들으면 너무 기분 좋지 않아 빨리 공주라고 해 불러봐 잘해요 공주 박공주 메건이 곤주더라 곤주 곤주 필터는 핑크 싫어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엄지 공주 맷쪽 공주 하츄핑 공주핑 공주핑 공자 어떤 예? 왜 공자야? 팍 치고 싶다. 팍나 방구 좀 해야겠다. 아니 구경할 게 뭐가 있어. 이게 단데. 수압은 잘 나오나요? 수압은 좋나요? 잘 내려가나요? 네. 화장실 가게? 아니 깜짝아 언니라면 갈 것 같아서 물어봤어 아 이렇게 됐구나 방구잖아 언니 욕조 있지? 욕조 있지 너 욕조 쓰고 싶어? 응 써 나가 있을 거야 나 어디 있어? 내 방에 있어 아니야 부딪혔잖아요 어슬렁 어슬렁 심심해서 왔는데 언니 졸리다면서 다시 깼죠 다시 깼잖아 다시 깼잖아 다시 깼어요 너 배 안 부르냐? 나 배 불러 지금 너 잘 먹다 진짜 빵 터질 것 같아 빵 오야 먹고 있는데? 딱딱해 힘줘서 그래 아니 아까 지원언니 회식할 때 언니 안 받아주는 멤버들 모여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끼리 엄청 신나게 웃으면서 막 떠들었거든요 거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 웃다가 지원언니 딱 봤는데 언니가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언니가 몇 번 까불까불 됐거든요 거기서 근데 받아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언니가 이제 하다못해가지고 아니 이러고 있어서 그 부분도 너무 웃겼어 아니 이채영이 계속 날 보는데 겁나 웃고 있는 그래서 왜 저렇게 웃으면서 쳐다보지? 이랬는데 그거인지 몰랐어 난 처음에 진짜 웃겼어요 아니 점점 몸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밥도 잘 안 먹어. 아, 배불렀어. 입이 짧아서 배불러. 막 이러고. 아니, 그래서 뭔가 데리고 오고 싶었어. 나 관심이 필요하잖아. 아니, 그런 느낌이야. 거기는 되게 뭔가 진지하다. 어, 맞아. 얘기하는 게 되게 철학적인 분위기야. 철학 맞냐고. 음식의 철학. 음식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깊어.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엄청 진지하게 음식에 대한 토크를 하는 거서. 와, 이거는 진짜. 내가 함부로 끼어들 수 없겠군 나름 노력은 했잖아 언니 끼어들려고 나름 옆에서 막 뭐 했더라? 막 되게 한 번씩 소리가 데시벨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한 번 툭 치고 다시 내려와서 또 잠잠하다가 또 심심하면 한 번 툭 치고 갔다 또 잠잠하는데 그 나중엔 이러고 있는 거 보는데 너무 게임을 어슬렁 어슬렁 맞아 그래서 데리고 오고 싶었어 이게 서로 분위기가 다르니까 나 진짜 시끄러운
난 진짜 시끄럽나 봐. 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재밌잖아. 뭐야 이게. 아, 아 저랬대. 그 채영이가 말하는 거. 아 이거 맞다! 나 이러면서 했는데 반응이 없고. 진짜. 아 그 순두부찌개 먹을 때? 어. 맛있는데? 막 이랬다가 아무도 반응 안 해주니까. 갑자기 우리 쪽 보더니 뭐. 근데 우리는 다 막 되게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데 반응해달라고. 공감이 필요함. 나 F인가 봐. 관심 가져줘. 관심. 그냥 언니는 F고 T고 없어. 그러면? 그냥 언니는 관심, 적당한 관심이 필요해, 언니는. 어, 엄청난 관심도 아니야. 엄청난 관심 좀 귀찮아. 어, 적당한 관심. 응. 맞아. 어, 어떻게 알았어? 날 너무 잘하네. 7년 봤자. 내가 원할 때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 아닐 땐 내버려두고. 근데 진짜. 왜? 대부분이 관심을 필요로 하는 상태기는 한데 언니가 이제 언니가 말하는 이 조금 관심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기분이 완전 다운이야. 그러니까 이게 갭 차이가 너무 커서 이렇게 다운일 때는 살짝 뭐래? 대부분 살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웃겨. 예민이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95% 관심 필요하대. 맞아. 너무 웃겨. 예민이 끝판왕일 땐 이제는 어떤데? 그냥 처음에는 맨 처음에 언니가 예민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좀 살폈다? 좀 조심하려 하고 근데 이제는 한번 딱 그 예민이가 나오면 왔구나 좀 이런 나? 느낌? 왔, 나? 어 왔구나 또 또 그 타이밍이구나 예민핑 어, 그러려니 그래 말을 안 걸어요 말 안 걸고 굳이 막 풀어줄 필요가 없고 왜냐면 나 혼자 풀려 맞아 그니까 그래서 그냥 냅두면 혼자 알아서 풀려서 또 데시벨 이렇게 올라가지 근데 그 타이밍이 되게 짧아 그럴 수도 있지.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라뇨? 너무 웃기다. 그래서 채영이가 날 보면서 계속 웃어. 여기 대각선에 앉았는데 얘가 계속 날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웃는가? 그래서 왜 자꾸 쳐다보면서 웃는 거지? 뭐가 웃는 거지? 근데 진짜 언니 표정이 진짜 살짝 아, 집에나 가고 싶다. 배도 부른데. 아니 그것도 있었어. 배불러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 좀 졸려 보였어. 졸리고, 식곤증 너무 와서 진짜 눕고 싶었어, 거기서. 맞아, 그래 보였어, 표정이 딱. 맞아. 진짜 웃기다. 너무 웃겨. 졸려, 빙. 챙이 뭐해? 챙아, 너도 일로 와. 챙이 혼자 한대. 뭐? 걔 내가 끄면 알려주기로 했어. 혼자 하고 싶대? 너 혼자 하고 싶어? 응. 어? 뭐? 뭐라고 했어? 다음 라이브 기다린대. 아! 자꾸 언제 말해. 끝났는지 절대 재촉하는 건 아니래. 아. 고기 냄새 나나? 아, 안 나는 것 같아. 내 몸이라서 안 나는 건가? 아 오늘 진짜 날씨도 너무 좋았다. 별로 안 춥고. 어 맞아. 한국보다 덜 추운 것 같아. 훨씬. 응. 체감. 재밌다고? 뭐가 응. 재밌어? 일로 와! 간장하지 말고 더 해달라는 더 해줘? 뭘? 진짜 어이가 없네. 확실히 매건이 끼면은 텐션이 많이 올라가는 나 진짜 이 채가 어이없는 거
그 이어폰 썰 얘기해도 돼, 채영아? 이어폰 썰? 이어폰, 너 이어폰 잃어버린 썰. 뭐니, 한번 속삭여줘. 헤헤, 아니 얘가 오늘 또 대기실 이어폰을 두고 온 거예요. 근데 이어폰을 막, 이어폰을 막 찾아야 된다면서, 매건이 얘기할 때 이어폰 끼워야 된다면서. 아, 박지원 얘기할 때 이어폰 껴야 되는데? 이어폰 없으면 안 되는데? 이쪽은 또 노이즈 캔슬링 그런 거 사라 그러고. 노이즈 캔슬링, 야, 노이즈 캔슬링 해! 이러고. 근데 진짜 웃긴 게, 근데 또, 둘이 겁나 얘기해, 오면서 차에서 계속. 야 근데 있잖아 어쩌고 근데 진짜 같이 계속 차 타면서 느끼는 게 이어폰을 항상 꽂고 이야기 같은 걸 듣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로 새어들어와 막 말소리가. 그래서 이제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잠깐 꺼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들어보면 재밌어 또. 너 계속 빼! 가끔 갑자기 불 키잖아. 그래? 어디서? 아니 소리씩 키나? 어 갑자기 계속 어 왜 왜 키지? 이러면 내 얼굴 보고 대화하고 싶다고. 왜 키우려면 아니 얼굴 보려고. 아니 저희 차 이제 스케줄 끝나고 밤에 가면 너무 어두워서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안 보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불 키고 아니 우레시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우레시키고 얘기한다가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고 갑자기 껴와. 재밌다. 아, 나름 재밌어요. 뭐라고 봤어? 갑자기 에어팟 빼고 뭐라고? 맞아 맞아. 아 진짜 웃겨. 내가 재밌는 부분부터 들리니까 이제 그걸 놓칠 수가 없어. 어 처음부터 다시 듣고 싶거든. 내일 차례다. 맞아 그랬어. 왜 항상 처음부터 안 끼려고 그러는 거야? 나 너무 궁금해. 안 끼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이 항상 되게 다르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타자마자 에어팟을 얘기하다가 우리끼리 얘기 나누다가 이제 좀 사그라든다 싶으면 그때 에어팟 끼고 이제 앞에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막 얘기를 해. 근데 뭐 본인들끼리 얘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에어팟을 끼고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좀 깔깔깔깔 흥미진진한 얘기를 해. 그럼 일단 볼륨 살짝 낮춰. 볼륨 살짝 낮추고 들어. 이제 동시에 듣는 거야 두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너무 재밌다 싶으면 일단은 꺼. 그리고 이어폰을 일단 정리를. 그리고 얼굴 비춰. 그리고 몸을 이렇게 틀어. 나 형이 앞에 앉으니까 이렇게 틀어서 완전 가까이서 응? 뭐라고? 그렇습니다. 진짜 귀여워 죽겠네. 재밌어요. 이거 안 드실 거예요? 뭐? 어 뭐고 초코비 안박싱. 어?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채영이 각. 채영이 각. 야 채팅 답답했지. 야 답답해. 뭐야? 뭐야 뭘 좋아하시는 걸? 아, 진짜 나 웃겨 죽겠네. 야 의자 하나밖에 없냐? 아니 의자 하나밖에 없어. 야, 채영아, 의자 좀 갖고 오지. 이큰 의자. 꽤 멀어, 멀리. 아, 너 끝. 아니면. 아니면. 아, 우리 침대 누워서. 야, 왜 이렇게, 아, 밤을 불안 키고 있어. 아, 근데 여기 앉으면 예쁘게 나와. 아, 너무. 앉아봐. 아, 너무 다를까. 앉아. 아니, 여기 앉아서 예쁘게 나오면 뭐 하냐고. 여기 센스 절대 못 앉아. 아니면. 너 배고파? 아, 배. 아, 야, 잘 먹더라, 너. 여기 잘 먹고 오랜만에 본다, 야. 앉아! 재밌어서 잘 먹었다. 여기 아무도 안 앉아. 배려. 우리 배려 왕이다. 배려 미쳤다. 아무도 안 앉아. 우리 배려 진짜 잘하죠. 왜냐면, 우리 카페 같은 데 가면 항상 이만큼씩. 맞아. 이만큼씩 다 남겨. 케이크. 그리고 꼭 먹고 싶은 사람 뭐야? 한국인의 정이야? 아, 먹는다, 그럼. 맞아. 나 먹어줄 때? 어쩔 때는 진짜. 진짜 이만큼 남겨가지고 매번 신난데. 아니 아까 애가 점점 왜? 물 먹은 야 따라해줘 따라해줘 물 먹은 풀처럼
저렇고 뭐 여기가 육즙 이렇고 이러는데 염적 알지? 주둥이 아니 그래서 내가 야야야 막 지금 봐 아무도 안 봐 사실 그리고 목다 이래 맛있어! 맛있어! 이랬는데 진짜 거기 그래서 이래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랬는데 진짜 아무도 안 봐서 갑자기 우리 보더니 맛있어! 이래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맛있어! 맛있어! 주둥핑 주둥핑 정신 파괴하지 말라고 너무 웃겨 초반엔 진짜 신났는데 사진도 막 찍어주고 아! 주둥핑 친구 아니야? 아, 아 웃겨 아 주둥핑이야 먹을래? 두꺼비? 맛있다 예약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먹을래 그럼 짱구 아니 이거 누르면 보인다고 그러네? 어? 있다고. 그러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 지금 언니, 언니만 하겠어? 아니 언니만 한마디 한마디에 반박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 야! 나는 말 많아 원래 언니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반박했는데 자꾸 안 읽어주는 거야 어? 이렇게 내가 다 반박했는데 그렇게 착하게 말 안 했잖아 뭔 소리야? 언니가, 내가? 나 몰랐네 언니가 그거 내가 에어팟 얘기하니까 언니가 노이즈 캔슬링 해 이렇게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어떻게 했는데 못 말할 정도로 얘기했잖아 진짜? 진짜로? 해봐 해봐 여기서 해봐 안 돼, 내가 날아가. 나이즈 캔슬링 해! 이랬어? 나 보여줘, 이 모양으로. 말하고, 말하고. 나도. 안 돼, 안 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와, 뭐야? 동생 안 돼? 진짜? 아, 진짜 좀 심했다. 나락도 락이다. 야, 야. 야, 나 진짜 날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락도락이다. 사랑해. 사랑해. 언니가 얘기해보라. 나락도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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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스 저거 케이크 있는데. 야, 아 이거 사다당하는 케이크. 우리 이거 주신 거야 지원 언니 그거 언니한테 준 거야. 나한테 준 거 아닌데? 언니한테 준 거야. 진짜? 왜? 근데 뭐. 다 같이 먹으면 돼. 이미 많이 먹었어. 응, 잘했어. 어! 진짜 응. 맛있다. 여기 휴지. 아, 너무 웃기다. 멋있지 않아? 진짜 생크림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니, 이낙연 라이브 보는데 킹 받아가지고 진짜. 왜? 지연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한 입 먹을 때마다 계속 애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나 다 듣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이러는 거야 멀티 너 계속 보고 있었어? 어 나 다 봤어 왜 안 본 척 하냐 근데 새끼로 난다고 야 니 왜 계속 봐라 아 진짜 방금 들렸어 그게? 야 뭐 언니 내가 댓글을 34개를 달았는데 댓글 안 달았어 그러게 그러네 진짜 너 되게 말이 많구나 아니 뭘 말 많이 하면 많이 했다고 그러고 안 되면 안 들었다고 그러고 나보다 말이 많구나 너 그럴리가 댓글 읽자 아니 오늘 너무 웃긴 게 그거 하는데 마가 나왔어 마 아, 아 맞아 아니 맛있더라 그거 어? 진짜? 아니 새로운 구워 먹으니까 맛있었어 아 구워 먹었어 근데 딱 나왔는데 어 이게 무인지 마인지 근데 이나게 막 띵했는데 먹어봐 이런 거야 그 나오잖아 뭐지? 먹어봐 이러는 거야 지연이가 어? 어? 이러고 지연이 잘했다 먹어 그래서 지연이 그랬어? 어? 어? 좀 당황하더니 언니가 먹으러 가니까 어? 먹어 그러더니 지연이가 뭐야? 이러는 거야 지연이가 몰라 막 맛이 없어 나영 언니가 니가 먹어! 야 니가 먹어!
지금 왜 이렇게 귀엽지, 요즘?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귀엽냐? 백지연 진짜, 아, 그 얘기하면 좀 그런가? 어. 거꾸로 입고 아, 이건. 안 되지. 그건 좀 안 되지. 이건 지연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래? 근데. 아, 근데 별거 아니긴 해, 사실. 근데 지연이 쭈꾸미야, 뭐. 지연이 전화 보내줘. 아이 지연이 쭈꾸미 안 맞을 수 있어. 아, 쭈꾸미? 아, 나는 상관없긴 한데. 근데 일단 얘기하자면 같은 날에는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진짜? 너 왜 나는 거꾸로 입는 게 아니라 단추를 이렇게 엇갈리게 채우고 얼마 전에 행사를 갔는데 이제 그 상의를 벗고 있잖아요, 차 안에서 더우니까. 근데 이제 어두운 차 안에서 창의를 이렇게 주섬주섬 입고 롯데나 롯데 이거 어, 근데 내렸는데 팬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려서 막 플래시가 터지니까 아, 그럼 안녕 백준 나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그 상의 단추를 이렇게 엇갈리게 채워놓은 거야. 아. 어 이렇게 다 하나씩 엇갈리게 너무 바보 같은 거야. 그렇게 하고 내가 막 이런 거야. 내가 화장실 가서 아, 나 진짜, 아, 나 단추 이렇게 하고 예쁜 척 하고 왔다니까. 근데 백지연이, 괜찮아. 나 거꾸로 입고 왔어. 진짜, 너, 내가 그래서 그 사진을 봤거든? 진짜 웃긴 거야. 애가 막, 이렇게 해서 예쁘게 내리는데 막, 옷이 막 엉망진창이야. 여기랑 되게 달라. 아, 너무 귀여워. 아, 그래도 너무 위로가 되는 겨. 차라리 단추가 나도 봤는데 지연이가 꽤나 예쁜 척을 했더라고.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우아하게 들어오더라고. 진짜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가방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귀여워. 괜찮아 난 거꾸로 입고 놀았어. 어,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지연이. 근데 진짜 매력 포인트 로코카핑이래. 댓글에 미친 거 아니야? 아, 성대 아파. 귀여워. 아 미친 거 아니야? 난 광대 아파. 매번 아, 다리 안 보는 거야. 당연히 안 보겠지. 기다리 아저씨도 아니고. 야! 갑자기 그렇게 어? 아 성대 아파. 성대 아파? 어 너무 웃겨서. 아 너무 웃겨. 오늘도 엄청 웃었다. 오늘 웃긴 일 많았는데 뭐가? 어, 오늘 웃긴 일 많았어. 뭐 있었지? 백지연이 그냥 제일 웃겨나 요즘. 백지연 왜 이렇게 웃기냐 요즘? 약간 되게 쭈구행이 있잖아. 맞아. 당당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는 쭈글 막내 쭈구람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야! 해놓고 언니 아니 언니 먹어봐야 되는데 먹고 아 너무 그래서 지연이가 반말에도 막 야 이렇게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아, 아까 나한테 했어 야라고. 봤어. 귀여워. 근데 기분이 안 나쁜 게 뭔가 뭐랄까 되게 다 용서가 되지. 아니 여기 안쪽에 두려움이 있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안 나쁘다구나 안 나쁘다 해야 할까. 그리고 이럴 때라도 한번 해본다 이런 느낌. 야, 맞아. 설마 이렇게 나한테 말하겠다. 걔 카메라 없을 때 절대 안 하는 거 알아. 맞아. 야 절대 드라마 다 보고 있는데 시설물 나온지 몰라보겠냐. 맞아 씨, 있어 이제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 블러브 내빼 위시 블로그 다 보고 있는데 이제야!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엽죠. 어디 갔어? 백지연? 요즘 너무 귀여워. 백지연 너무 귀여워. 얘 어디 갔냐? 따라갔나? 평생 막내였으면 좋겠어 우리 막내. 요즘 맞아. 너무 빨리 커 지연이가. 어, 이미 언니보다 커진 지 오래야. 그러니까. 한 15년여 전부터 컸을 거야. 이제 이제는 언니가 되게 컸어. 야 물 없냐 여기? 채가 나 혹시 눈 모여 있어? 야 나중에 왜 했어? 왜? 아니 안 모여 있어. 안 모여 있어? 아니 멍 때릴 때 뭔가 눈이 모이는 느낌이야. 응? 나는? 조금 모였어? 좀 이상하게 모였어. 진짜?
잠깐만. 몸을 어떻게 때리는 거더라?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뭐 시험 공부를 같이 도와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문제 푸는 것 좀 알려주고 이랬었는데 제가 눈이 모아지는 걸 모르고 이렇게 문제를 보는데 눈이 슬슬 이렇게 모였나 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 잘 안 보이잖아. 그 상태로 있었는데 엄마가 아. 집중 안 하냐고. 아니 방금 나 눈 모은 거였어. 진짜? 아니 그랬다. 그쵸? 뭐야? 응? 김치를 먹었어 혼자? 어. 왜? 너 나랑 뭐지? 나 눈 모였어? 거의 골라주 먹을래. 응 먹어 먹어. 아 모였어 언니. 진짜? 근데 왼쪽만 딱 모였어. 나 야 나도 물 줘. 아 콜라네. 근데 따신 물 괜찮아? 아 상관없어. 언니 좋아하잖아. 나 따신 물 좋아해. 따신 건 아니고 미지근지 이거. 미지근. 이거 되게 따기 어렵다. 뭔지 알아? 그럼 그냥 쏙 따면 되잖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아 나 이거 두 병이나 넣었었어 어제. 불안 빙글레임에 불안 아 좋다. 야 와 맛있지. 갖고 가지마. 응? 안 먹고 싶을 것 같아. 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야 너 배 괜찮아? 응. 터질 것 같지? 나 진짜 지금 나 지금 찢어졌어 살짝. 거기로 세고 있어. 음식물 세고 있어? 아니 한양이 웬일로 내 방에 한 번도 안 왔지? 한양 지금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정신없대. 언니 그래도 라이브인데 얼굴을 보여줘야 되지. 댓글 보고 관전하고 있네. 아니 근데 방장이 나갔어. 방장이 나가고 게스트들만 있어. 그러네. 어떡해. 어떡해. 아 배불러. 너 진짜 배는 안 나온다. 배 만지지 않았잖아 방금. 배 엄청 나왔어 지금. 이게? 또 허리 내밀고 배 나왔다 하려고 하지. 술 먹은 거 아니냐고? 우리? 술 안, 한 잔도 안 마셨는데요? 진저 엘 마셨는데 진저 엘. 몇 잔 마셨어? 진저 엘? 반, 한 3분의 2. 아, 반 잔?
야! 야, 쟤 문을 열고 보니까 이제 친구 아니야? 어, 일부러 열고 갔나 봐.
잘해볼게.